예, 저는 수원에서 점집을 알고 있는 금화당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84년 1월 8일생이세요. 84년 1월 1월 8일생이세요. 네. 음력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83년 12월 6일생이세요. 김씨. 네. 이분이 욕심이 무지하게 많네요. 엄청나게 많네. 어떤 때면 욕심이 하늘을 찌른다 그래요. 이분은 욕심을 끝까지 가지고 가려고 그러는, 이거를 전혀 내려놓을 생각이 없네. 이 욕심을 조금 내려놔야지만 이분이 좀 괜찮은데 안 되네요. 욕심을 전혀 안 내려놓을 생각이네. 그리고 성격이 이랬다 저랬다 하네. 한쪽으로 이렇게 딱 의지를 갖고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어 버리네. 이분이 사실 그분이에요, 선생님. 김정은. 김정은 아시죠? 북한 김정은이라는 사람의 사주였는데, 욕심 많다고 그러셔가지고 깜짝 놀랐네요, 선생님. 예, 사실 이번 사주를 봤을 땐 눈매가 상당히 매섭고 날카롭네요. 욕심은 배 밖으로 튀어나와가지고 칸이 배 밖으로 나왔네요, 이분은. 이게 그냥 나오는 대로 그냥 얘기를 할게요. 네네. 일러주시는 대로 인민의 피 빨아먹고 인민들을 그렇게 힘들게 하고 7, 8월 달 고혈압에다가 당뇨에다가 다 있고만, 이 조상들 때문에 엄청나게 고생고생해서 조상보다 더 악질이라, 왁질. 그때도 그랬지만 이 머리도 제일 잘 돌아가는 놈이 이놈이라고. 간도 배 밖으로 나오고 욕심도 배 밖으로 나오고 인민들의 피 빨아먹고 그러고 사는 놈이요. 정권 안 뺏기려고 엄청나게 지금 노력을 하고 있어. 지 정권 안 뺏기려고 위층 사람들, 그 사람들 다 하나하나 처형시키는 상황이요. 혹시 밑대 중에 혹시 그 북한 분에 있으신 분이 계셨어요? 북한에 있으신 분이? 저희 조상이 다 이 부분이세요. 아, 그래서 방금 이 부분이 실례신 거구나. 네. 부사님이시. 어머니가, 엄마는 서울 분, 아버지는 이 부분. 아, 그래서 이 부분에 나오신 거구나. 네.